수능을 봤어요. 고3이라서. 근데 수능 끝나갔잖아요, 지금. 네, 할게 없어. 아, 노세요. 뭘 해야 할까요? 노세요. 아니, 남자들이 놀아봤자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그게 다예요. 여자들은 뭐 하고 노는데? 여자들이요? 네. 걔네는 막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셨어요, 우아꾼님은 그때 이 나이 때? 탈락? 이딴 건 고민도 아니야. 개 같은 거. 자, 전화 주세요. 한 8시 10분에 게임 방송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게임 방송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여보세요? 탈락? 네, 오세요. 네, 여보세요. 이것들이 근데 전화를 받으면 왜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광주 사는 20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아꾼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요? 네? 혼자예요? 네? 혼자예요? 여자 없어요? 탈락? 여보세요? 예, 네. 경기 사는 21살입니다. 경기 사는 마구청, 21살이요? 예, 마구청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이따 게임 뭐 하는 거예요? 아, 8시 10분에 밝혀집니다. 아, 그러면은 시버리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어요? 아, 없습니다. 아, 없구나. 형, 그 제가 방송국에 네. 그 게임 방송 합격 방송대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있는데, 그런 네. 거 이제 8월 달거글 같은 거는 이제 아예 생각 없는 거예요? 뭔데요? 그거 콩밥 시뮬레이션 더 이스케이피스트라고 올렸는데, 아, 교도소 이제 배차는, 예. 그거 재밌나? 아, 형이 하면 한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 근데 한글화 안 됐죠? 예, 지금 아직. 아,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달라. 감사.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분당 사는 20살이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예. 탈락?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서울 사는 20살인데요. 네. 시청자 참여 게임 그런 건안 해요? 시청자 참여 게임이요? 네. 그런 거 가끔 하잖아. 어떤 거요? 가끔 하잖아, 가끔. 자주 좀 해요. 할 게임이 없어요. 할 게임이.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참여 게임 하면 니들이 제대로 참가를 안 해요.
여보세요? 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용인 사는 21살인데요. 네. 즉,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민이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성격이 극과 극이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고민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심한 게요. 네.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잘 쓰지도 못하고, 게임 같은 거 있는,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그 흔한 그 협동회 같은 거할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해가지고 안 하거나 아니면 친구 통해서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그 애들이 항상 말하는 게 되게 막 똘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온라인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제가 되게 요번에 그 와꾸님이 최근에 자유 게시판 그 수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새벽에 이렇게 그 자유게시판 보다가 그 조회수 한두 자릿수 그 떼지를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아 댓글 이제 아 용기 내서 한번 써볼까 하고 딱 했는데 아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서 진짜 처음이자 이제 아프리카 가입하기 처음 쓴 댓글. 진짜 이거 아프리카 채팅도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최근에 용기 내서 키키키만 쓰고 진짜 아 저도 막그 되게 시청자들이 되게 재밌게 들이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놀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안 놀아도 돼요, 꼭. 아 이건 어떻게 뭔가 이렇게 딱히 답이 없는 건가요? 네, 그냥 안 고쳐도 될것 같아. 그렇게 사셔도 될것 같아. 그렇게 아, 사세요. 그래요? 여기서 크크크 치는 애들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냥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탈락. 네. 네, 여보세요. 형, 바지 올려서 지금? 탈락.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우아빠님. 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근데 좀 생명에 관한 고민인데, 네. 햄스터 있잖아요. 제가 햄스터를 키우는데, 3개월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새끼들이 또 1개월 뒤에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월 간격으로 애들이 5명씩 불어나는데, 네. 이 햄스터를 저는 다 키울 수가 없거든요. 네가 암수를 놓지 말고 너가 이성끼리 노니까 그렇잖아. 동성끼리 놓으면 이성끼리요? 되잖아.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네. 이 햄스터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친구가 없어서 분양을 하지 못해요. 아니, 일단은 동성끼리 놀아니까? 질문이 갑자기 바뀌었어, 고민이 중간에. 아니, 고민이 그거예요. 고민이 햄스터가 너무 뭐야? 많은데, 얘네를 몇 어떻게 해야 마리 돼요? 있는데? 지금 총 13마리요. 걔네를 좀 분양을 시켜요. 근데 그게 분양하는 게
제가 친구가 없어서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에다가 분양해, 무료 분양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 있습니다. 찾지 마. 시골인데도 있을까요? 햄스터 아니면은 햄스터가 숲에 풀어주면 죽나? 당연히 얼어 죽죠. 지금 엄청 추운데. 햄스터가 베란다만 열어놔도 얼어 죽어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밥 사서 키우다가 하여튼 분양 빨리 하세요. 인터넷에 분양글 올려서. 알았어요.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알바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다른 알바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왕골핀입니다. 네. 할말 없지만 힘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살이요. 10살? 요즘에 어떻게 사는 거 어때? 인생이 어때? 인생이요? 뭐 그럴만 하죠. 그럴 만해? 형방송 언제부터 봤어? 생방이요? 형 방송 언제부터 봤어? 형 방송. 방송이요? 오늘 봤다가 전화하는 것 봐서 너무 팬일 것 같은 생각이. 아, 오늘 처음 봤어? 형을 무슨 방송 하는지 모르네, 그러면? 여보세요? 네? 내가 무슨 방송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렁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이 오늘 처음이라 이거죠? 네. 보통 평소에 어떤 방송 봐요? 보통 평소에요? 뭐 별거 안 봐요. 그냥 게임 방송만 보죠. 어떤 게임 좋아해요? 저요? 병맛 게임? 병맛 게임? 네. 병맛 게임 어떤 거? 미친 말 게임? 뭐라고? 미친 말 게임? 미친 무슨 게임? 미친 말 아, 게임? 미친 말 게임? 네. 그게 뭐야? 다른 DJ들이 그걸 하니까 저도 그걸 재밌어 해서. 아, 그거를 평소에 해요? 네. 너 반에서 공부 잘해? 공부는 잘 못하죠. 잘 못해? 형방송 계속 볼 거야, 앞으로? 네. 계속 생방송 문자 뜨면 볼 거죠. 왜?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걸 결심하게 됐어? BJ가 이게 원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괜찮아. 저 대충 말해도 돼. 아니, 말을 까먹었어요. 말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뭐 마지막으로 할말 없고? 힘내세요. BJ 방송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꿈이 뭐예요? 미래의 꿈이요. 태권도 사범님이요. 아, 태권도 몇 단이야? 저요. 지금 이제 2등 보급이요. 무슨 띠야, 너? 저요. 지금 품띠인데 이제 9기인 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왁구청? 네.
아, 연결됐네요. 네. 아,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뭐 드셨어요? 삼겹살이요. 삼겹살. 왜요? 아니, 제가 지금 냉장고에, 아니, 자취를 하는데, 냉장고에 지금 핫도그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제 방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 편의점 그럼 이 가서 이렇게 그냥 웬 구석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타카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한쪽 손에 핫도그 넣고 가가지고 양쪽 손에 주머니 넣고 어세어세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싹 가가지고 두르다가 거기다 탁 넣은 다음에 딱 돌려 잉 잉돌 1분 동안 잉 대필 동안에 편의점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뭐살 것처럼 띵 하고 집어서 나가 알겠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야지 뭐 어떻게 돈이 없는데 집에서 어떻게 데울 방법 없을까요? 집에서 데우려면은 가스레인지에 구워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항문에 넣었다가 빼 어디요? 아니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 알겠습니다 탈락 네. 네 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우아꾼님이죠? 네 네, 저는, 아시나요? 일단 서울에 사는 19살이고요. 네 작가예요. 아시죠? 아 작가라고 아 네. 저번에 그글 올렸던 예. 네. 네 근데요 아니, 정말 묘하게 작년 이맘때쯤에 전대는 또 전대하게 됐네요. 네돈좀 많이 되게, 벌었어?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곧 이제 출판사 분량 얘기를 할 거고, 네. 또 이제 차기작도 준비 중입니다. 많이 팔렸어? 2위까지 찍었어요. 아. 청소년 부인 2위까지 찍었고, 네. 이제 다음 차기작은 단편 소설 작품을 찍을 거예요. 너무 말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처럼 됐네. 네. 아무튼, 예. 뻘쭘하니까, 끊으면서, 원피스 루피 아시나요? 네, 루피 성대모사 한번 하고 끊겠습니다. 네. 네, 하이큐. 왜냐면, 난널 날려볼 거거든! 네, 됐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야. 이 음성 녹음해가지고 네책 뒤에 부록으로 CD로 붙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0살 되는 한정윤이랍니다. 네네. 네. 저 와꾸님 방송 본지 그거 비행기 2개 합치하는 거 있잖아요. GTA에 예전에. 네. 그거 보고 팬레전드인데 정말 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와 했다 막 미쳤어요 진짜 비행기 2개를 합치한다고? 그거 합체지나 하던 거그팽 하던 거 있잖아요 뭐 GTA 그거 4 아니면 GTA 5? GTA4요 아, 네. 네 예전에 그거 근데. 네 그거 보고 진짜 팬이었어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한 번만 그거 흥분했어요. 저 미치겠어요, 형님. 왜요? 아, 저 와꾸님 진짜 와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저 유튜브 네요. 구독했어? 하모예. 하모예 부산인가? 아, 저 밑에 살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와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저는, 6학년 정주성이고요. 6학년 정주성? 네. 왜 전화했어? 네. 왜요? 이게 전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 전화 해봤어? 네, 형 방송 우아권이 언제부터? 어? 네? 아, 말해. 저희 동생이랑 전화하셨죠. 아, 네 동생이야, 그게?
네. 어, 바꿔줘요? 몰라, 네 동생인지 네가 알지, 내가 아니? 네. 어, 너 동생인가 봐. 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근데 너는 형 방송 언제부터 봤어? 저요? 어. 그 블록 낸 건가? 그거 할 때부터. 아, 블록 낸다 할 때부터. 거축 그거 만드는 거. 아, 너 마인크래프트 비슷한 거 하는 줄 알고 왔다가 보게 됐구나. 아니야?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고 본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러면은. 재밌어 보이길래. 아, 재밌어 보이길래 평소에 무슨 방송 보는데요? 저요? 어. 이거 다비제이 발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그 형이 말하는 거 이거 뭐 마인크래프트다 이런 거 있잖아. 종류 뭐뭐롤 방송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GTA 방송이요. 아, GTA 방송 봐요. 평소에. 어, 평소에는 아니고. 가끔씩. 네. 어, 알겠습니다. 제 방송은 자주 봐요? 어, 지금 약간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떨려? 왜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런 울림인데? 뭐라고요? 어,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의 울림인데? 뭔 소리예요? 뭔 말이죠? 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네. 아, 아니야. 됐어, 그러면. 어, 됐고. 어, 네. 그래요. 뭐할말 있어? 어, 없고. 어, 그래. 어, 공부는 어때? 잘 돼가 공부는? 아니요. 아, 공부 잘안 돼가고? 네.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원래요? 9시요. 요즘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그런 거 없어? 네. 요즘에 너 인생이라든지 문제가 없어? 없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게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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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 없대. 니들보다 낫다야. 여보세요? 오, 됐다, 와.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와꾸님 맞죠? 네. 와, 처음이다. 와, 쩔어.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저 노원결 때부터 보던 23살 경상남도 통일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보안 뭐라고요? 아, 예전에 그, 와꾸님 도원결이라고, 그, 예전에, 뭐였지? 보험? DJ, 예, 도원결이요. 아, 도원결이요? 예. 와. 도원결이 출신이라고요? 예. 아니, BJ가 아니라 아, 시청자였어요. 시청자였다고요. 그때부터 예. 아, 봤다고요? 그때, 예. 장난 아니냐. 아, 나 무슨 보험 얘긴 줄 알, 어, 네. 예. 아, 제 혓바닥이 짧아서 그래요. 네, 아, 말씀하세요. 아, 바꾸니? 네? 아, 예, 와, 이게 처음 방송 시청했을 때, 와, 이게, 그때 제 시청,